오늘 237개 나라를 살릴 렘넌트 집중훈련이라는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능력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요. 우리의 자랑은 온갖 고난과 연약함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자랑거리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안디옥교회 목회자로부터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능력인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집중훈련할 것인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전달하고 또 누리게 될 것인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또 증인으로 서도록 먼저 렘넌트 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 받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또 상처 모든 사단의 꾀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각인불이 체질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이사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챕터 6.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원보이스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237개 나라 살릴 렘넌트 집중 훈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라는 단어. 렘넌트.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렘넌트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숨은 뜻은 잘 몰라요. 특히 성경에서 정말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말고 이 렘넌트의 단어를 참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잘 있는 우리 신자들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집중훈련이라고 하면 우리 선뜻 생각하기를 우리 후대들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이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두 부분이죠. 뿌리 되는 부분이에요.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줄기나 가지나 뭐 잎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디예요? 이 땅에 묻혀있는 이 뿌리 부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뿌리를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있어서 나무로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뿌리가 되는 내용은 바로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론과 답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씨, 곧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는 근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터전이 있어요. 그 터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구루터기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말한 이제 렘넌트라 그러죠. 그러면 그 렘넌트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인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구루터기로서의 이 발판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는 곧 누구다?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다. 우리 어른들 세대를 보고 렘넌트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구루터기 볼품없고 연약한 그 속에서 싹이 나와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보다는 더 뭐죠? 낫기를 원하고 더 크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그 순, 그 새 순, 그걸 이름하여 우리 후대, 그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단절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가정과 후대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둔 자, 곧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 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됨에 쓰임받지 않은 렘넌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평균 30세가 되면 다 성공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뿌리인 복음 안에서 구루터기로서의 그 말씀의 내용을 계속 가지고 자녀를 최소 30년 정도만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다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에 하늘에서 또 그 별과 볕단들이 또 땅에서 볕단들이 절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부모인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창세기 37장 11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어요? 13년 후인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떤 흐름을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기독교 역사에 바울 다음으로 또 영향을 주었던 교회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을 닦고 있는 교회, 곧 장로교회의 사실 창시자라고 말하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만 27살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거를 썼어요. 그게 지금 모든 신앙인과 신자들의 뭐가 되냐면 발판이 돼요. 그때 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 때였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복음과 말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과 은혜 속에 있다면 30세가 된다면 이들은 다 뭐냐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지금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서포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하죠?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만 하면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부모가 뭘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꼭 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전체 흐름이 있어요. 전체 흐름. 그래서 해마다 그 흐르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자, 2018년도의 흐름이 뭐죠? 전체 흐름. 응? 전체 지금 다락방 전 가족과 전 30만 가족과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의 흐름에 2018년도의 주제가 뭐예요? 제1, 2, 3 RUTC 시대에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올바른 치유와 서밋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바로 뭐냐면 RUTC 운동 안에서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도에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뭐죠? 치유와 서밋. 이 흐름 속에서 지금 2018년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되는 중에 치유받을 대상과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그 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뭐 하세요? 성취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은 결국은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실은 모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겼고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역사는 사단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일어날 때는 누구의 계획과 주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과 간섭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무슨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치유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탑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하겠다.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강단의 흐름의 주제는 뭐죠? 2018년도의 주제가 뭐예요? 이사야 62장에 1절로 12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가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세워졌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런 중에 지금 237개국을 향하여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나가는 중에 일어나는 교회의 변화들을 보세요. 그게 누구의 뜻일 것 같아요? 지금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시스템, 또 영어권 예배, 한국어권 예배, 스페니쉬권 예배, 렘넌트 예배들을 분리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황금때 시간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기 위해서 뭐해라? 대로를 수축하는 과정이에요. 네,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시간표예요. 성벽을 쌓아야 될 시간표예요. 그런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온두라스를 향해, 그리고 북한과 인도를 향해서 지금 237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시스템이 바로 뭘까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부터 계속 기도할 게 뭐냐면 성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전을 재건하든지 성전을 이전하든지 성전의 시스템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237개국의 나라가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얘기하죠. 교회에서 찬송 부르죠. 성경에서 훈련하죠. 다른 데는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가.
빌딩을 하나 빌려, 어떤 수련장을 하나 빌려. 그러면 거기에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부대 비용들을 전부 뭐죠? 회비로 충당을 해야 돼. 그러면 전부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불신자가 지어놓은 건물에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전체 성도들은 뭐가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가요? 그대로 훈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RUTC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꼭 붙이세요. RUTC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네. Remnant, Unity, Training Center로서의 교회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개국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 RUTC 성전 같은 교회.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여인들, 렘넌트, 쉼터, 지역의 문화를 바꿀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건축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결국 응답은 누가 받죠? 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받아요.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주시면 아세요? 믿음의 그릇을 확 열어놔야 돼요.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는 안 줍니다. 교회적으로도 아무리 목회자가 하겠다고 해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나 뭐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뭐 있는 교회도 만족한데? 그거는 개인 사이다 뚜껑밖에 안 되는 생각이라고요. 237개국을 담을 그릇 속에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어주는 정도가 완전 틀려요. 지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삭이 받은 축복을 잠깐 얘기했어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응답받는데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이삭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뭘 잡았어요? 말씀 잡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잡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가 열려요? 응답의 샘물이 펑펑펑펑 터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 창성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의 임금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아우사시 와가지고 화친하자 그래요. 왜? 이 이삭이 받는 축복을 보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화친할 정도로, 나라를 사실은요 상대할 정도로 큰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이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언약부터 잡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막을 수 있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애굽부터 로마까지 다 그 재앙이에요. 재앙. 다시 말하면 죽음, 재앙, 기근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에는 반복이 됐어요. 그때마다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죠?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는 사실은 뭐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보통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렘넌트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과 비전을 모르고 이 아이를 보면 내 수준밖에 못 본다니까요. 내 기준 속에서 얘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잘 키워도 세상에 그것밖에 못 키워요. 결국은 불신자 밑에서 세상 말로 꼬복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서밋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언약을 잡아야 된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붙잡았던 약속을 이삭이 붙잡고, 이삭이 붙잡았던 약속을 야곱이 붙잡고, 야곱이 붙잡았던 약속을 요셉에서 응답받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한 가문에서 이루어졌던 응답의 사실은 계보입니다. 계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돼요. 세 가지.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그거는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어 오래되어 있었던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근원이 어딘데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물론 다행히 부모님이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다행히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지만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을 알게 지음받질 않았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상과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서 결국은요 지옥과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지음받으니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없어요.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이 자범죄요, 조상의 죄로 우상 숭배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를 통해 전달돼요? 가문을 통해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가문이라는 게요 참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문을 타고 뭐가요?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흐름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 이제 뭐죠? 새로운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을 알고 가문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뭐지요? 나에게, 조용히 렘넌트들에게도 상처로 있습니다.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혼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가깝게는 부모에게서 왔어. 그럼 부모에게 있는 이 상처는 누구에서 왔어요? 가문에서 왔어. 이 가문에 있는 이 상처는 어디서 왔어요? 오래된 원죄로 가는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는 이 마지막,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이 답을 안 주면 우리가 걸어갔던 그런 불신자 12가지의 저주의 문제를 그대로 애들이 또 타고 가요. 그래, 그거를 여러분 때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끊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걸 끊을 수 있다면 왜 굳이 욕먹어가면서 복음만 말하겠습니까? 굳이 왕따 당해가면서 굳이 왜 복음을 말하겠냐는 말이에요. 같이 좋게 좋게 살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사단이 이거 하나만 막거든요. 하나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언약을 반드시 그리스도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한번 체험하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개인이 인생 딱 답 얻었을 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났어요? 평생의 답이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답이 딱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대들 평생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언약을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응.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결국은 그리스도냐 아니면 사탄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어. 다만 발악할 뿐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때를 따라 기도하면서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도록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렘넌트에게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 답난 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뭘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곧 뭐죠? 하나님이 민족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신학적으로 보면 성도 하나하나에게 뭐가 시작이 돼요? 이게 나와 함께한다는 성전의 비밀도 있지만은 그 성전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기회예요.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고 나와 함께했음을 알려주었던 그런 행사들을 절기 기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실제와 하나님이 완성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었어요? 갈보리산에서 유월절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들으시고 그들이 뭐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기도했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이면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서밋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바로왕처럼 뭐 장군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영적 서밋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시간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 뜨면 일어납니다. 일단 요즘 막 시차 적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고 늦게 자도 새벽에 일어나요. 계속 일해야 되는데 이 시차가 이제 정신 차려지면 이제 좀 피곤해질 텐데 어쨌든 막 때론 2시도 일어나고 3시도 일어나고 오늘은 4시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는 거야. 그냥 어제 늦게 막 10시쯤 잤는데 퍽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혼자 4시부터 이제 교회 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 준비하고 또 개인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한 두세 시간 되는 거 있죠. 아무도 뭘 하는 사람 없고 조용하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그게 나만의 영적 서밋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기능들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걸 기능 서밋이라 하고 그것이 모여지면 세상의 문화를 바꿀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 재앙 막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엠넌트들이. 그러면 이것이 뭘로 연결돼요? 세 번째, 영원한 기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첫 번째 기회, 이 응답이 영원한 기회로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응답에서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1차적 우상, 종교 우상. 예. 종교 우상이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예.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만든 게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뿌려놓은 종교 우상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재앙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념과 사상 우상이에요. 이 똑똑한 지성인일수록 뭐에 묶여 있어요? 이즘, 다시 말하면 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즘이라고 하는 이 주의는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게 전부 이념이에요, 이념. 그러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것도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이념이 다 있어요. 이즘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죠? 바꿔줘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무슨 우상으로 바뀌죠? 교권 우상으로 바뀌어요.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게 바로 중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흠과 티가 없다라고 말해요. 어디까지 갔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교회로 우뚝 섰버려 가지고 그게 교권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개혁가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응답을 이제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은 사실 말씀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의 수정들. 그래서 강단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 밑에 있던 강단이 섰버렸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교회 강단이 이랬어요. 개혁교회 강단은 높았어요, 2층처럼. 그래서 저 귀퉁이에서 이제 개혁가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교권 우상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하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경제 우상이 있어요. 이 경제 우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해요. 뭐 대통령이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는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부 뭐죠? 돈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리고 문화 우상도 있어요, 문화. 요즘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상한 운동이 하나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뭐죠? 미투. 아시죠? 성폭력. 뭐 이런 어떤 성추행 사건. 그게 전부 뭐냐면 엘리트들이에요, 다. 검사, 변호사, 의사, 작가, 연예인들이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뒤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꼭 그런 어떤 성추행과 성관계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운동이 뭐 미국에서 지금 그전부터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 뭐죠? 문화 속에 나타난 우상들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상, 종교 우상, 이념 우상, 교권 우상, 경제 우상, 문화 우상, 이 우상의 나라에, 우상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바로 영원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정말 이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해주세요. 자, 이거 잘 기억하고 밑줄 쫙 긋고 잘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자, 렘넌트에게 가르칠 것 중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리게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예,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만 필요해요? 오직 복음으로 다 끝난, 결론난 그런 중직자 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 그럼 아무도 못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새 현장인데 그게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아무나 못 가요, 거기. 두 번째는 비밀 결사대. 그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홀리 메이슨. 이게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성전이 세워지면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세계의 문화는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죠? 종교 성전으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홀리 메이슨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럼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세 가지 기업이라 그래요. 3기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3기업이 뭐예요?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에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렘넌트들이 사회에 진짜 유익을 주도록,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기업은 뭐냐면 선교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익금과 그 유익을 전부 전 세계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선교적 기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이 뭐냐면 문화적 기업이 있어요. 세상은 지금 문화적으로 지금 이게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문화를 따라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 경제도 붙고 사람도 붙고 재능도 붙고 많은 것들이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은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렘넌트였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로 행복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요. 아무도 못 가는 그 애굽에 하나님이 어린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기근당해가지고 쌀 장사할 때 하나님 누굴 쓰셨어요? 요셉을 쓰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그 리더로 누가 쓰임받았다? 요셉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 헌금하는 방법, 건축 헌금하는 거, 이런 경제관을 잘 심어주세요. 어려서부터 심어주세요. 결국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액수와 상관없이 헌금하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합숙 두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237개 나라 살릴 렘넌트 집중훈련의 내용이 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직자 집중훈련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렘넌트 집중훈련에 대한 메시지였다라고 두 가지 단어 잡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